대구시의 신규 주택 승인 전면 보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앤피플에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이병홍 교수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구시가 내놓은 대책, 대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급 조절책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냉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지금 이렇게 냉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주택사업 승인을 전면 보이콧하는 부분은 오히려 시장 침리를 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지 이게 대구 지역 주택시장을 연착륙으로 이끄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일반인들은 아 시장이 많이 악화되는 것 같다. 그럼 결국은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매수 심리도 오히려 또 꺼버리는 이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건설업계에서도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 사실은 주택사업 승인을 득하기 전에 건설회사들은 지주작업, 땅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탁사라든지 대주당과 먼저 조율을 거친 다음에 자금 조달이 약속이 된 이후에 대구시에다가 이제 주택사업 승인을 이제 넣게 되는데 그러면 주택사업 승인을 넣었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보면 지주작업이 되었고 맞죠 어느 정도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주택사업 승인을 보이콧하게 되면 결국 시행사 즉 시공사는 사업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주작업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시행사는 진짜 극단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됩니다. 결국 건설회사 입장 또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같은 주택사업 승인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좀 극단적이지 않나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장 안정화가 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안정화 시기는 언제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구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데 더해서 사실은 미분양 물량까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정 물량이 올해만 하더라도 3배가 넘고 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적정 물량을 초과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 전문가들도 다 같이 그런 견해를 내고 있는 것과 같이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이런 침체기를 거듭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과잉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진되는 시점 정도 가야지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지만 당분간은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그만큼 암흑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공급이 많은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공급 과잉으로 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게 어떤 언론들에서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4년 만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왔다.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한테는. 지금 뭐 수성구나 다른 구도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까지 하락을 하고 매매 가격은 뭐 사실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뭐 얼마만큼 하락했는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무주택자분들이나 또는 실수요자분들 또 이런 분들 중에서 또 실수요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낡고 오래된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또는 뭐 무주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위기를 절대 놓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는 또 가늠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한테는 더없이 좋은 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